제가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목사님도 상처를 받으시나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질문을 제가 의외로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들이 상처를 받으실까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왜 상처를 받으시나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아픔도 느낄 수 있고요, 슬픔도 기도하지만 그 기도 속에서도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또 여러분들처럼 많이 먹으면은 많이 먹은 만큼 배설하기 위해서 화장실도 가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어떤 문제로 상처를 받을까요? 목사님들이 제 기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을 때는요, 함께한 성도들이, 특히 저와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그 개척한 그런 개척 멤버, 그 개척부터 부흥까지 도움을 주셨던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뭐 좋게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결혼 문제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사 문제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때로는 어떤 오해와 갈등을 통해서 그러한 성도들과 이렇게 떠나 그러한 성도들과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러한 성도들이 떠나갈 때는요, 목사님들 이 마음에 구멍이 아주 큰 구멍이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서운함이 올 때가 있어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성도들이 떠날 때가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나와 함께했던 그 성도들, 나와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 어려움을 함께 나눴던 그 성도들이 떠날 때, 그때가 정말 가장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좋게 어떤 결혼이나 이런 문제로 이렇게 떠나는데도 너무 멀리 가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는요, 정말 너무 거의 저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1년까지 그 문제로 이렇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결혼으로 떠나는 그런 성도들은 연락을 하고 지금도 있지만 때로는 오해를 통해서 떠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오해와 또 이렇게 잘못된 어떤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이간질하는 그런 어떤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떠나가는 성도들은 좋은 감정을 가지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분들이 그렇게 떠날 때 정말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도 상처를 받나요? 기도하는데 왜 상처받나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기도하는데도 상처로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게요, 상처로는 남지만 그분들에 대한 미움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떠난 지한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도 지금도 기도가 돼요. 참 신기해요, 그게요. 기도하면서 그분들의 그 가정 하나하나, 떠났던 권사님들의 가정, 떠났던 그 장로님의 가정, 그 가정들이 아직도 그분들에 대한 미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그분들이 그 교회에서 함께했던 모습들, 함께 기도했던 것들, 뭐 달란트 대회했던 것들, 여름 성경했던 것들, 그때그때 그때 제 기억 속에 그분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떠나간 상처에 대해서는 아프기는 하지만 참 신기한 게 그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축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받으면 그게 상처로 남아서 미움이 되고 뭐 그것이 막 분노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약간 그 상처의 조건은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어떤
아쉬움이 더 많아요. 그 상처에 대해서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 또 때로는 오해로 떠났다는 것에 대한 그런 아픔에 대한 상처죠. 근데 한 가지 그걸로 인해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어제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냥 새로운 사람들이 올때 과거에는 그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들을 안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마음이 있었고 그런 어떤 그 영혼에 대한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 목회가 시간이 가면서 그 새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떠날까? 저 사람은 교회를 또 어떻게 오해를 할까? 저 사람이 또 언제 시험 될까라는 그런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생각들을 잠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그럴 때마다 아, 참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 나의 이런 이 문제가 그런 어떤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생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냥 이게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목회자 자녀들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딱 떠나갈 때마다 저희 자녀들도 엄청 슬퍼하고 괴로워해요. 일단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찬양 사역하는 우리 그 친구가 갑자기 이제 막 교회를 그만둘 것 같은 막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희 막 아이들도 울고 막 저도 막 울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 목사님들도 상처받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이런 문제로 목사님들도 어떤 사랑 관계로 인간 관계로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기도를 한다고 상처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들도 기도하지만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같이 공감하시고 같이 이해하신다면 그 목사님들의 마음을 조금만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아신다면 쉽사리 교회를 포기한다거나 함께하는 목회자와 이렇게 이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잘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그 목사님들에게 궁금해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좀 이렇게 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메일번호 이렇게 남겨놓겠습니다. 메일에다가 궁금해하시는 것들 이렇게 적어놓으시면은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제 일상처럼 또제 일상에서 있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